아, 양 비서님 애국자시네. 아, 쌍둥이 동생도 생기면 나으실 거래요. 그래요? 근데 애만 맡겨놓고 어디 가신 거예요? 양 비서님이 맡긴 게 아니라 내가 한 시간만 데리고 있겠다 그랬어요. 왜요? 너무 이뻐서요.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좋아서 내가 못 가게 붙잡았어요. 왜요? 아니에요. 난 대본이나 좀 보고 있을게요. 이게 완고예요? 네. 크게 씹어야지. 이거 다 떨어진다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예. 그럼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. 네. 별아, 잘 가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그래. 자,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네. 들어가자. 우리도 가요. 차라리 장작 가구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? 뭘요? 한이 문제예요. 병원에 다녀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요. 어떻게 알았어요? 요즘들 한 작가가 부쩍 한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길래 양 비서한테 물어봤어요. 내가 그랬어요? 그럼 아니에요? 맞아요. 맞는데요.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괜히 생각만 많아지네요. 꼭 그런 건 아니죠. 장작가가 좀 불편하면 차 실장한테라도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. 지금은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는다고 하니까 좀 봐서요. 한 작가. 됐어요. 한이가 내 친딸이라 그래도 감독님한테는 미안한 일인데.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?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작가가 틀린 거예요. 틀려도 한참 틀린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. 알아요. 감독님 마음은 아는데. 지지리도 말도 안 듣네. 아니, 그냥 기대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? 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왜? 아니 얘가 정말 왜 이런다니? 한별에 그런 모양이네. 거기서 잠든 거 보니. 내일 병원에 다시 데리고 가보는 게 좋겠어. 애들이 경기를 하면 1년씩 가는 애도 있기는 하지만
이건 병